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들려주셨냐? 그 발자취를 따라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너희의 삶이 이렇게 될 것이다. 가장 좋은 본보기란 말이지. 여러분이 앞으로 이 땅에서 정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오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걸어간 길을 그대로 살면 돼요. 그들이 당하는 그 사건들 그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비교해보면 이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아왔는지 그걸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6개월 동안 젊으면 안 되지만 특별히 이 다니엘서만은 여러분이 젊으면 큽니다. 다니엘 사는데 젊으면 다칠 수가 있어. 조심해야 돼요. 자, 일단 이 다니엘서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다니엘서가 발생하게 된 역사적 사건을 좀 먼저 봐야 돼. 구약의 역사를 봐야 돼.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이제 앞으로 이제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신약과 구약 전체의 흐름을 공부를 시켜줄 텐데 우선 오늘 짧게 이 다니엘서까지 오게 된 구약의 역사를 잠깐 이야기해 줄 테니까 잘 새겨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이 땅에 창조를 하셨어요. 그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또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또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또 하나님은 끝없이 그들을 지켜주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관계를 원하셨어요.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셨는데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이 축복의 땅이 되지 못하고 그들은 거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인간들이 얼마나 악해졌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그랬어요. 인간을 만드신 걸 한탄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악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썰어버려요. 인간을. 홍수로 다 썰어버려요. 썰어버리고 노아 가족만 이 땅에 남겨두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노아 가족을 통해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결국은 뭐냐? 인간은 또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과 대적하겠다고 악을 행하다가 오늘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비참하게 됐잖아. 너희들 인간이 바벨탑 안 사서 너희들 뉴질랜드 올 필요 없어요. 영어 뭐하러 배워? 전 세계 언어가 하나인데 괜히 바벨탑 찾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언어를 혼잡하게 다 다르게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 말이지 밑에 일꾼이 말이지 뭐 야 거기 뭐 필요하냐 그러면 위에서는 말이 안 통하니까 돌멩이 달라본 자가 벽돌을 던져가지고 죽게 만들고 말이지. 그냥 계속 이 언어에 혼잡을 해서 결국은 바벨탑을 짓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의 악함을 보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발견해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하나를 발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국가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계획을 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계대가 내려와요. 쭉 내려오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셉이가 야곱의 아들 요셉이가 애굽에 팔려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애굽에 팔려가셔서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구원을 하세요. 기근으로 다 죽게 됐을 때 애굽 땅에 요셉의 가족들을 데려와서 그들을 지켜주시는데, 그리고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이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민족 거기서 뭐 어떻게 오게 된 것도 모르고 무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 종노릇을 해요. 종노릇. 그런데 그것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거라고 예언을 다 하신 대로 이루어지신 거예요. 애굽에 종노릇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430년간의 종노릇을 마치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이라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려가시죠. 데려가서 뭐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번에 내가 원망하지 말라고 해서 잘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준비했지만 끝까지 악을 행하고 원망 불평하다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광야에 다 죽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버리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 너 후손을 데리고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겠다. 너 후손만 데리고 가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을 내놓고 간 거예요. 하나님 그러실 거면 저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이 민족을 여기까지 데려왔어. 이 다 죽여버리면 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많은 민족들이 주위에서 얼마나 조롱하고. 안 됩니다. 하나님 끝까지 데려가야 됩니다.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모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고, 그런데 이제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들은 광야에서 다 멸하시고 누가 들어갔냐면 광야 제2세대 애굽을 출발할 때에 20세 이하였던 그래도 좀 죄가 덜 묻은 어린아이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아이들, 그 어린 광야 2세대를 데리고 들어간다 생각하니까 아야 어린애들 데리고 들어가시는구나. 그건 아니야. 광야에서 40년 있었으니까 나 한번 봐. 광야에서 20세 때 나왔으면 60대는 영감이란 말이지.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으면 40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광야 제2세대의 사람들을 데리고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으로 인도를 해요. 그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모세의 고별 설교장이 뭐냐면 바로 신명기. 신명기는 뭐냐면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그 요단강 건너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모아놓고 모세가 얼마나 간절하게 가르치는지 몰라. 신명기가 뭐냐? 듀트라노미. 듀트는 이 듀엣이라는 거 있잖아요. 영어로 뒤에 두 번째 주신 새로운 계명이다. 신명기. 다시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에게 새롭게 주시는 계명이니까 이 계명을 놓치지 마라. 그래서 왜 그러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와서 그들을 가나안에 데려가려고 그렇게 간절히 애썼는데 결국은 다 광야에서 죽고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너희들 너희 부모들 너희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을 행하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다. 이제 너희들은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두 번 다시 이 죄를 범하지 마라. 너희들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신명기 28장 내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 축복의 장이라고 또 하면서 저주의 장.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축복받을 것이고 또 이렇게 살면 이런 저주가 온다.
제발 이제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는 이 악을 행하지 마라. 그래서 신명기는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들이 많아. 그 고별 설교를 마치고 이제 모세는 죽고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가잖아. 들어갔는데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렇게 가르쳐 들어갔는데 또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또 개판이 돼버려. 응? 또 그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을 다 죽여라. 누구까지 죽였냐? 어린아이까지 죽여라. 짐승까지 다 죽여.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게 이렇게 잔인하냐? 어린아이까지 죽이라고 해서 난 이런 잔인한 하나님 안 믿겠다 막 이런 헛소리하는 인간도 있는데 나중에 내가 이제 여러분들 성경 공부할 때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줄 거야.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지. 그거는 뭐냐면 조금도 어떤 제약의 요소를 남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정말 성결한, 정말 흠이 없는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인간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뭐 가난에 있는 여자들도 얼마나 예쁘고 말이지. 그 문화가 제일 발달했던 그 지역이 가난이란 말이야. 지중해를 끼고. 가보니까 눈이 희둥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방인들하고 그냥 하나 돼가지고 결국 뭐냐면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말이지. 난잡한 행동들을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통치하시냐면 사사정치라서 사사.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뭐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 아무도 없는데 들어간 게 아니라 이미 거기는 일곱 족속이 그냥 자리를 잡고 있었다. 가나안에서는 뭐 했냐? 그들과 싸워서 가나안 땅을 찾아내는 땅을 획득하는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이야기예요. 계속 가나안을 점령하는. 그러니까 이 점령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민족들을 다 물리쳐. 그런데 이놈들이 또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할 때는 또 옆에 있는 블레셋이라든지 뭐 이 다른 민족들이 와가지고 막 박살을 내는 거야. 그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울부짖을 때 누구를 보내시냐면 사사를 보내신 거야. 사사 시대란 말이야. 하나님이 사사를 선택해서 보내셔가지고 그에게 능력을 줘서 이방 나라들을 물리치게 하셨어. 그래서 이제 몇 사사가 나오냐? 12명의 사사가 나와요. 12명의, 12지파, 12명의 사사가 나와서 사사 시대를 이끌어가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지 자기가 전쟁할 때 보니까 자기들은 뭐 사사가 나가지고 뭐 그냥 자기들을 이끄는 데 보니까 블레셋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이방 족속들이 오는 데 보니까 야 전차도 타고 말이야 막 군대가 형성이 돼가지고 왕이 있는 거야. 왕이 딱 지휘하면 밑에 막 그냥 그 장군들이 막 일사불란하게 자기들은 뭐 갑자기 막대기 들고 막 이러니까 이게 뭐야 이거. 우리는 맨날 뭐 어디 사사 양치다가 뭐 하나 와가지고 뭐 이끌어가고 이러니까 야 우리도 좀 멋지게 왕도 좀 만들어보고 군대도 만들자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우리도 왕 달라고 말이지. 사무엘에게 뭐 우리도 왕을 달라고 막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섭섭해하시죠. 너희가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는 걸 싫어하는구나. 나의 통치를 싫어하고 너희 왕의 통치를 원하는구나. 그래 너희들이 정 원하면 왕을 한번 세워봐라. 어떤 거 한번 세워봐라. 내가 세워주겠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는 사사정치인데 인간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왕정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이제 초대 왕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되지. 초대 왕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다윗 해서 이렇게 솔로몬 이렇게 흘러오다가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잖아.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솔로몬 얘기 잠깐 해줬나? 너희들한테 안 해줬어? 여러분들이 이제 솔로몬 하면 뭐 지혜의 왕 해가지고 어떤 여기 온 목회사한테 하는 이름은 이름이 솔로몬이야. 솔로몬 영어 이름. 응? 그리고 또 우리 아들 솔로몬 같이 되게 해주세요. 너희들 애 놓고 자 그런 기도하면 큰일 나요. 솔로몬 같이 되게 하면 멸망하는 거야. 너. 가장 비참한 왕이에요. 솔로몬이 초창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한 축복을 그에게 다 내려줬어요. 그런데 말년에 이 여자들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여자들. 이 솔로몬이 말이지 그 이방 나라의 모든 공주들을 데려오고 뭐 해가지고 몇천 궁녀를 거느리고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이방에서 온 공주들이 가지고 들어온 이방 신들 그걸 섬기고 자빠져서 나중에 어느 정도 악을 했느냐. 하나님의 산당에 하나님 앞에 제사드려야 할 성전에다가 이방 우상을 갖다 놓고 그 미친 기집애들하고 같이 거기서 이방 신을 섬겼단 말이야. 배교했단 말이야. 배신. 이런 미친놈이 어디서 뭐. 난 막 그 성경을 보면서 이게 너무 분한 거야. 그 인간이어도 이렇게까지 될 수 있나.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말이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었잖아. 다윗도 못 짓는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이 짓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말이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고 일천 번제를 드리고 뭐 이러던 인간이 세상에 하나님을 배신해가지고 이방 신을 섬기고 자빠져버렸어요. 굉장히 성경을 어디라도 혹시라도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나 아무리 찾아봐도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뭐 나중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상으로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배신한 정말 이거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추잡한 인간이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솔로몬의 악행 때문에 바로 솔로몬의 아들 때, 로보암 때 이스라엘 민족이 짜게져 버려. 이 로보암이 몇 지파를 가지고 가냐면 두 지파를 가져가요. 바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그리고 누가 대적을 했냐면 바로 솔로몬 왕정 시대에 솔로몬 왕정 시대에는 계속 뭘 지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자기 궁전을 짓고 그러니까 거의 24~25년을 전 국민이 동원돼가지고 건물만 짓다 만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국민들이 피로에 지쳐있고 어렵겠어. 그런데 이 아들 로보암이 들어와가지고 국민들을 더 괴롭힌 거야. 원로들이 이제 좀 풀어주라고 그랬는데 젊은 애들 말 듣고 더 괴롭히다가 누가 반역을 하냐면 이 솔로몬 시대에 이 모든 건축을 총지휘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반기를 들어요. 네가 뭔데?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냐? 왜 우리가 네를 섬겨야 될 이유가 뭐냐? 이래가지고 나머지 열 지파가 배신을 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세워. 그때부터 이제 갈라지는 거야. 북쪽의 이스라엘. 북쪽은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남쪽은 유다라고 해.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두 나라로 쪼개졌다. 쪼개지는데 애당초 이 북쪽 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유다지파를 통해서 왜냐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실 거거든. 내가 너 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고 했는데 이 유다지파가 아닌 이 여로보암이 국가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악을 행했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도 자기들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종교 생활을 해왔잖아. 유월절
반드시 지켜야 되고, 맥추절 지켜야 되고, 수장절 뭐 이렇게 돼. 새 절기를 항상 지켜야 됩니다. 그때마다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북쪽에 이스라엘을 세웠는데 성전이 없잖아.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부 다 유다 땅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면 마음이 또 글로 돌아갈까 봐 여로보암이 어떤 악을 했냐면, 당과 베델에 거짓 산당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거짓 신을 만들었어. 금송아지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또 반드시 성경에 레위 지파만 제사장직을 하게 돼 있는데, 레위 지파는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야 너희들은 전부 다 여기서 하나님 섬겨라. 그 하나님을 모독한 거.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냐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 이것은 바로 너희들이 멸망하는 것은 바로 너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악이다. 얼마나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했겠습니까? 이 여로보암의 죄악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한 거야.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결국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요. 이 여로보암이 하다가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오므리 지파가 일어나서 또 쿠데타 일어서 죽이고 또 일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씨가 왕족인데 그 다음 때는 박씨가 일어나가지고 이씨를 죽이고 말이지. 또 그 다음에 김씨가 일어나서 또 죽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역성 쿠데타가 아홉 번인가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멸망을 해요. 누구에게 멸망을 하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요. BC 721년에 BC 587년이구나. 이 남쪽 유다보다 한 140년 먼저 멸망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보내가지고 멸망을 시켜버리는데, 어떻게 멸망을 시키냐, 완전히 뿌리까지 없애버려요. 완전히 민족 말살 정책. 아수르가 이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무슨 짓을 하냐면, 자기들이 점령했다. 아수르는 대제국이야. 그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 이쪽 지대를 장악했던 대제국이었단 말이에요. 그 많은 나라를 점령해서 식민지를 만들었는데, 여러 민족을 다 데려다가 이 북쪽 이스라엘에 다 집어넣어서 혼합을 시켜버렸어. 민족 말살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성경에 북쪽 이스라엘은 어디로 나타나냐면 바로 사마리아로 나타나요. 나중에 여러분에게 이제 신약할 때 상세하게 해주는데, 이 이스라엘 땅은 맨 위에 쪽이 갈릴리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고 그 다음에 유다 지역, 예루살렘 지역인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말을 안 하는데, 상종을 안 해요. 그리고 일로 지나가지도 않아. 사마리아 땅은 밟지도 않아. 유대인들이. 왜 그러냐면 이 혼합이 돼가지고 개로 취급해. 성경에도 거의 개 취급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의 개 취급하고 말도 안 해요. 그 대표적인 장면이 뭐냐, 수가성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갔을 때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 물을 달라고 할 때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냐, 말을 거느냐, 그래요. 말을 하면 안 돼. 개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가 탄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씨앗을 이 뿌리채 뽑아버려서 북쪽 이스라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 BC 587년. 그리고 이 남쪽 유다는 명맥을 유지해와요. 한 140년 정도 더 명맥을 유지해오는데, 이 남쪽 유다도,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계속 유다지파가 이 나라를 이끌어와요. 끝까지 유다지파가 이끌어오는데, 이 남쪽 유다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구약을 가르칠 때 보면, 북쪽에 이 악한 이 이세벨의 그 이방 나라에서 온 이세벨 여자가 그 자기 이방 신들 발과 아세라를 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이세벨의 딸을 갖다가 이쪽 남쪽 유다하고 말이지 이렇게 정략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 공주가 들어오면서 완전 남쪽 유다도 우상화 만들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우상화 만들고,
아달랴, 아달랴랑 그 딸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남쪽은 유다의 모든 왕족의 실을 말려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뭐 지가 왕하겠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멸하지 않겠다, 위를 경고하겠다 해서 그 갓난애기 요아스인가 하나님께서 그걸 구해서 그 유다 지파의 그 명맥을 유지시켜요. 그런데 이 남쪽 유다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을 해요. BC 587년 BC 내가 자꾸 헷갈리는데 저기가 BC 721년 이게 BC니까 거꾸로 올라가는 거잖아, 그치? 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BC 587년에 누구에게 멸망하냐면 바벨론에게 멸망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내서 멸망을 시켰단 말이야. 그래서 바벨론이 이 남쪽 유다를 세 차례 침공을 해가지고 포로를 잡아가요. 포로를 잡아가는데 이제 1차 포로 때에 BC 605년에 이때에 이 바벨론, 그 당시에 이제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대제국으로 성장할 때야. 그 근동 지역을 다 점령하고 있을 텐데 바벨론이,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그때 이제 양대 산맥을 이뤘던 제국이 뭐냐, 애굽하고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서 너희들 애굽을 섬기지 말고 바벨론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다. 그런데 끝까지 이 남쪽 유다의 왕들이 예레미야 또 다른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듣고 끝까지 애굽을 섬기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서 멸망시켜버려요. 자, 첫 번째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세 번의 침공이 있는데 첫째는 BC 605년에 와서 여호야김 왕과 다니엘과 세 친구를 그 세만 데려가는 게 아니라 많은 무리를 포로로 데려가는 중에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면 다니엘하고 다니엘 세 친구가, 두 번째는 이제 한 만 명 정도가 포로를 잡혀갔는데 여호야김 왕과 에스겔이 그때 또 포로 잡혀가고, 세 번째는 바로 온 성전과 전 유다를 파괴시켜버려요. BC 580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데, 자 지금 오늘 우리 이야기는 바로 여기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야.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 포로로 잡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안 듣고 반역하고 배반하다가 포로로 잡혀가는데,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 데 누가 있었냐?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갔단 말이야. 자 이제부터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야. 이제 너무너무 재밌는 극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니까 재밌지? 성경을 이렇게 재밌게 스토리텔링을 해준 사람 이 세상에 나밖에 없어. 알아? 대답이 시원찮아. 자, 잘 들어. 여러분이 이제 바벨론이 침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요. 여러분 한번 전쟁에서 포로가 됐다는 걸 한번 생각해 봐. 근데 이 세상에 그보다 더 비참한 건 없어. 차라리 그냥 종으로 있으면, 노예로 있으면 밥이라도 제대로 먹여주고 했는데 제일 비참한 게 포로란 말이야. 포로로 가면 얼마나 얻어맞고 무슨 희망과 무슨 소망이 있겠어. 가족은 가족대로 다 흩어지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 절망과 불안과 그 공포 속에서 이 포로로 잡혀가서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아마 밥 세 끼라도 제대로 먹었으면 그거보다 더 큰 소망은 없을 거야.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처절하게 비참하게 포로가 됐단 말이야.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포로 잡혀갔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 17살이야. 그래서 이 17살이라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셉도 그렇고. 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정책을 쓰냐면 이 그 당시 바벨론은 뭐 그
메소포타미아 모든 지역을 다 장악한 완전 대제국이었어. 그러니까 나중에 120도를 갖고 있다. 120도. 120명의 도지사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50개 주 뭐 이렇잖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각 도마다 도지사가 있고, 분봉왕 같은 게 있고 이래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정책을 쓰냐면, 이제 워낙 나라들이 커지니까, 그 식민지들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남의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 나라 사람들을 활용을 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일제시대 때. 요새 그래서 뭐, 일제 때 매국노들 뭐 어쩌게 친일파 해가지고 지금 난리잖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정책을 하냐면, 포로 잡혀온 아이들 중에 정말 허미였고, 청명하고, 똑똑한 젊은 아이들을 보고, 이 아이들을 내가 훈련시켜서 내 신하로 만들었어. 이 식민지를 다 통치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이 몇 명 뽑는 아이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선택을 받은 거야.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왕궁에 들어갔어. 이제 3년만 있으면 거기서 이제 3년 동안 교육을 시키는 거야. 갈대아 문화와 모든 언어와 그 나라에 필요한 왕에게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서 3년 뒤에 이들을 귀족으로 세우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출세한 거 아니야, 너. 너 상상이나 돼.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대제국에 발탁돼가지고 귀족으로. 그리고 왕이 얼마나 그들을 아꼈냐면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게 하려고 왕이 먹는 진미를 똑같이 준 거야. 왕이 먹는 음식을 다 똑같이 먹이라고 그랬어. 야, 얼마나 그 아이들에게 극진한 대우를 해준지 몰라. 왜? 앞으로 충성하게 하려면. 자, 얼마나 출세했어. 이보다 더 큰 출세가 됐어. 아마 여기서 뭐,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겠어. 하나님, 여기서 저희를 발탁해서 이렇게. 높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그리고 일단 여기 발탁됐으면 그 사람들의 유일한 소원은 뭐야? 어쨌든 여기서 탈락하지 않고 왕에게 잘 보여가지고 이 나라 귀족이 되는 거. 이게 목표일 거란 말이야. 이게 목표일 거 아니야. 어쩌면 모든 다른 유대인들의 간절한 기도가 뭐냐면 모든 부모님들이든 젊은 아이들이든 하나님 나도 저기 좀 뽑혀가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도 저기 좀 뽑혀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새벽기도 많이 하겠어. 얼마나 간절하게 작전기도 하겠어. 그보다 더 큰 소원이 어디서? 요셉아 너 한국에 입시철 되면 새벽기도 미어 터져요. 너 전부 다 우리 아들 S대 들어가게 돼. 아마 그냥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너 수능시험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새벽 기도 하나도 안 해요. 얼마나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너희들 생각해봐. 대바벨론 제국의 귀족이 되는데 너 기도 안 하겠어 너? 모든 사람의 기도에 가장 큰 것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 자, 그랬는데 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궁에 들어갔어. 이제 출세의 길이 확 열렸어. 이제 오직 왕에게만 잘 보이고 왕의 명령만 잘 따라하면 출세는 보장돼 있어. 그런데 이들에게 왕의 진미를 나눠줘. 왕이 먹는 아름다운 음식, 맛있는 고기와 막 그냥 평생 구경도 못한 산의 진미가 다 나와. 근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여기서 성경에 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8절이야. 8절에 보면 8절 띄워봐. 띄울 수 있어?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 이건 여러분 가슴에 평생을 새기고 살아야 될 말씀.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괴롭히지 않게 하기로 황관장에 고한 대수 여기까지. 다니엘은 무엇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 자, 우리 인간은 항상 뜻을 정하고 살아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무슨 뜻을 정하겠어? 무슨 뜻을 정하겠어? 뜻을 정하지. 어떻게든 나는 파스해서 귀족이 되겠다. 나는 어떻게든 이 바벨론 왕궁의 귀족이 되고 말 거야. 어쩌면 좀 좋은 의도로 그런 뜻을 가질 수도 있어.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나라에서 권력을 잡아가지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얼마나 뜻이 아름다워. 근데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아무리 뜻이 목적이 좋든 안 좋든 여러분의 뜻이 지금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면 너희들 그거 버리지 않으면 너희 인생은 비참하게 되는 거야. 자, 여기서 봐.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어떤 뜻을 정했냐. 여기 성경에 봤더니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황관장에 구하니. 뭐냐? 왕이 주는 음식. 다니엘은 알아요. 이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들은 자기의 신들이 있어. 그리고 왕은 반드시 음식, 자기가 먹는 음식을 먼저 제단에 갖다 놓고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왕이 먹기 때문에 그걸 안단 말이야. 우상의 제물, 이방신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이 더러운 음식이란 걸 알기 때문에 다니엘은 여기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비록 17살밖에 안 되는 어린 소년들이지만 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이 세상에 머리가 돼야 될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끌려가지고 프로가 됐나? 비록 어린 아이들이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다는 걸 그 어린 소년들 알고 있는 거야. 우리라도 나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하게 살겠다. 우상의 제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야. 너 만약에 이거는 음식을 먹고 안 먹고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왕이 먹으라고 주는 걸 안 먹겠다 그러면 이건 그냥 가는 거야. 가장 충성을 요구하고 가장 충성 교육을 시키는 이 자리에서 처음부터 시작부터 아, 왕이 준 거 안 먹겠다. 이게 나 죽여라 이 소리야. 이 어린 소년 다니엘과 친구들은 자기 생명을 내놓은 거야. 하나님 이까지 바벨론 제국에 뭐 귀족이 되면 뭐 하겠냐. 이게 무슨 가치가 있냐. 내가 하나님 뜻을 버리고 죄짓고 성공하면 이게 무슨 가치가 있냐. 나는 하나님 뜻을 어겨서 이 땅에 출세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치겠다. 여러분 이 정도 믿음이 대단해. 너희들 한번 뒤돌아봐. 돈 몇 푼 때문에 너희 주일날 이제 앞으로 직장 생활 해봐. 직장에서 상사가 부르고 말이지 주일날 와서 일하라고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여러분 교회 안 가요. 이까지 뭐 직장이 뭐야 자르면 잘리는 거지. 나는 하나님 섬기는 게 더 귀해. 나 안 가. 여러분이 그 정도 믿음 돼보란 말이야. 내가 볼 때 그런 믿음 가진 사람 찾기 쉽지 않아요. 내가 볼 때 쉽지 않아. 이 다니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 우리는 뭐 야 직장 그만두면 끝이지 누가 죽이긴 하겠어. 직장 그만둔다는데 안 간다는데 잘리면 그뿐이잖아. 그러나 그거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거야 너. 이게 자기 생명을 내놓은 거야. 이방 땅에 가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거는 이 그냥 아마 저 북한에 가서 그냥 기관단총으로 그냥 그런 정체도 없이 날려버릴 거야.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나도 직장생활 한전에서 10년 동안 직장생활하면서 주일 성수한다는 거 그렇게 내는 호락호락하지 않아 뭐. 나는 10년 동안 내가 주일 성수 뭐 나는 뭐 평생을 주일 성수하고 살았지만
내가 한전에 갔을 때도 어? 어떤 부서에 갔냐면 참 하나님 은혜로 내가 1년 만에 타스크 포스 TV가 이 한전 본사에 이건 특별한 부서야. 뭐냐면 원자력 발전소를 계약하는 거야. 이건 급비리에 진행돼. 이거는 이 사무실에 이름도 없어. 어? 그냥 거기서 뭐 하는지 아무도 몰라. 거기 밀폐된 데서 6개월 동안 전 세계의 모든 회사들의 오파를 받아가지고 비밀리에 그걸 우리가 다 평가해가지고 누구에게 결재를 받냐면 대통령에게 받는. 그러니까 그 타스크포스 팀은 그 대통령에게 결재해야 되는 그 날짜에 맞추기 위해서 지배를 못 가. 그 6개월 동안 밤을 새다시피. 어쩌다가 밤 12시에 집에 가는 날은 막 오늘 왜 이렇게 빨리 퇴근하지? 막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응? 거의 맨날 뭐 책상에서 자고 말이지. 나가서 밥 먹고 와서 또 자고 잠깐 자다가 일어나서 또 일하고. 나는 뭐 신입 사원이었으니까. 근데 나이 먹은 부장들, 응? 과장들 전부 다 밤새 들어가지 않아. 주일날이 어디 있었나 주일날. 근데 나는 신입 사원이 거기 들어가서 응? 한 10명 정도 아주 특별한 인재들을 뽑아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었어. 근데 나는 인재도 아닌데 왜 그렇게 뽑혔는지 그걸 모르겠어. 나는 거기서 뭘 담당했냐면 차관을 했어요. 1억 불을 빌려오는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 1,200억대. 1단계 차관을 전 세계 은행에 오파를 해가지고 그걸 평가해서 은행을 선정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키신 게 오늘을 위해서 준비한 거야. 이 외국 땅에서 이렇게 자금을 관리하고 은행을 그러니까 은행 애들이 내한테 제일 젊어요. 내가 지보다 더 많이 하니까. 응? 응? 안 끌려간단 말이지. 너무 잘하니까. 응? 훈련시켰는데 너 주일날 응? 과장 나오고 부장 나오고 전부 다 나와서 그냥 응? 일하는데 신입사원이 주일날 교회를 안, 뭐 회사를 안 나와? 너 상상이나 되겠어. 난 토요일날 딱 그래요. 내일 못 나옵니다. 응? 내일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과장이 이씨 미천약 한 데서 어? 부장님이 나오신지 이씨 어? 죽어도 못 나왔다. 어? 난 교회 가야 된다. 안 나가서 나나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나가 주일날. 어? 어? 왜? 지네들이 나를 자를 힘이 어디 있어? 뭐? 어? 하나님께서 뭐 허락 안 하시면 어떻게 나를 자르겠어? 어? 끝까지 뭐 죽인다고 그래도 안 나가요. 어? 안 나가 주일날 왜 나가네? 교회가 응? 그런 정말 수많은 일 그리고 나중에 또 한번 어? 다른 부서에서 어? 그 제일 높은 상사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서 어? 그동안 다 고생했다고 말이지 부부 동반해서 다 초청을 해서 주일날 저녁에 호텔 어? 뷔페 식당으로 초청을 했어. 그런데 나는 못 간다. 주일날 응? 저녁 예배 시간인데 거기 왜 가냐? 그랬더니 우리 부장하고 나한테 얼마나 욕을 한지 알아. 어? 이 인간 잘못하면 쓰레기로 인정받는다. 너 이제 있을 때는 잘하다가 없을 때 이제 간다고 말이지 무시하고 안 가면 너, 어? 너를 어떻게 보겠냐? 막 응? 별 도덕적으로 막 이제 막 욕을 해제끼고 막 이래요. 근데 아, 못 간다. 어? 난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내가 그걸 왜 가냐. 내가 끝까지 안 갔어. 아무리 예언하는데 어? 안 갔어. 응? 뭐 처장님 섭섭해 하는데 막 배신감 느끼다 별별 소리 다 해도 안 갔어. 뭐 느끼면 느끼는 거지. 어? 내가 한전 10년 생활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주일 성수했더니 내가 한전 10년 만에 그만두고 여기 나오면서 직원으로서 한전에서 나만큼 혜택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내려주시느냐. 한전 직원이 뭐 외국을 다닌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가 없어. 너 직원은 못 가요. 너 한전 직원이 외국 한번 나가려면 너 결제 받는데 6개월도 더 걸려. 어? 수십 군데를 거쳐야 돼요. 한전 안에서 사장까지 받는데 몇 개월 걸리고 어? 한전 사장이 사인한다고 못 나가. 이 한전은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주무부처 동자부 갔다가 동자부 장관까지 또 사인하면 또 그게 어디가 총무부 가가 총무에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그거 한 6개월도 더 걸려요. 응? 그러니까 이
직원이 뭐 한전 직원이 외국 나갔다 이거는 간부도 아니고 이건 상상도 못하는 거야. 그러나 난 직원으로서 회사 똥 가지고 막 서있어 꼭대기도 올라갔다 오고 막 파리도 갔다 오고 막 그냥 안 가본 데가 없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지 나만큼 혜택을 받고 산 사람이 없다고. 자 오늘 여기 이 다니엘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은 거야. 너희들 생각해봐.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나도 이 대제국에 귀족되게 해주세요. 이 바벨론 대제국에 귀족되는 게 이게 너희들 서울대학 들어가는 거 비교할 수 있겠어 너? 하나님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너희들 기도가 다 이런 기도란 말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든 안 하시든 어떻게든 내 목적을 이루려고 기도하고 너희들 지금 뭐야 저 한국 부모들이 전부 다 새벽 기도 가서 우리 아이들 뭐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려고 이거 전부 다 샤머니즘 기도야. 무슨 그런 기도를 해. 여러분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면 어느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야. 너. 하나님 어느 대학을 들어가는지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어쨌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지 무슨 서울대 연고대 집어넣어 달라고 이게 무슨 샤머니즘도 아니고 말이지. 이건 잘못된 거야. 여러분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의 부모면 항상 자식을 위해서 한 가지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바로 채찍질 해주고 어떤 길도 다 막아주시고 어떻게든 그래서 맥아더의 아버지의 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거 참 원해돼요. 내 자식이 그 양반은 차라리 하나님 떠나서 건강하게 사는 거다 불구자가 돼도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그런 아들이 되면 좋겠다. 그건 믿음의 사람이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얼마나 위대한가 봐. 남들 어쩌나 막 거기서 어떻게든 성공하고 왕한테 잘 보여가지고 하려고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시험 패스하게 해주세요. 막 이 짓 할 거야. 그런데 이까지 바벨론 대제국 귀족이 이게 뭐야. 내가 하나님 앞에 제지하면서 내가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서 나는 이렇게 살기 싫다 이 소리야. 차라리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살다 죽겠다는 거야. 너희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사람을 가만두시겠냐 이 소리야 너. 가만두시겠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겠어? 야, 이 아이가 이 대제국의 귀족보다도 나를 더 귀하게 여기는구나. 아니 얘가 지 생명보다도 내 말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겠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어? 자,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있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기서 주어가 누구야?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있게 하시냐? 다니엘에게. 누구를 통해서? 환관장. 이 환관장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왕궁 전체를 돌보는 내무부 장관이다 생각하면. 야, 이 바벨론 대제국의 내무 장관이 미쳤냐? 바벨론 이 유다에서 종으로 잡혀온 애들 뭐하러 도와주겠어? 알지도 못하는 놈.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방에 하나님도 알지 못한 이 환관장 다니엘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는데 자 어떻게 베푸나 잘 봐.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실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이게 뭔 소리야. 만약에 내가 너희에게 왕이 주는 진미를 안 먹이면 내 모가지 날라간다 이 소리야. 내 머리가 왕이 명령했는데 어떻게 감히
어, 황관장이 왕의 명령을 어겨 그래. 왕은 이거 먹이라 그러는데 그래. 야, 채소 먹어라. 네 먹고 싶어? 뭐가지 나라한테 소리야. 너희 생각해봐. 왜 바벨론 황관장이 무엇 때문에 자기 생명을 걸고 어? 다니엘을 돕겠어? 도울 수밖에 없는 거야. 누가 하라고 그러세요? 응? 하나님이 황관장의 마음을 움직인 거야. 안 할 수 없겠고 도와줄 수밖에 없겠고 어? 자기 생명을 걸고 그때 황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며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들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소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냐. 이 황관장이 다니엘의 말을 듣고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볼래? 10일 동안 해볼래? 응? 여러분 이게 감이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어? 바벨론의 이 황관장이 자기 생명을 걸고 이 포로로 잡혀온 아이들 말 듣고 이걸 하겠냐 이 소리야 너. 어? 너희 상식적으로 가능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다 된다. 해서 나는 일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기적을 너무너무너무 많이 지났어. 응? 상상할 수도 없어요. 응?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해준다고 생각하고 못해준 이 기수들이 간혹 있어. 내가 군대 3년 동안 어떤 일들을 체험했냐면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상상을 초월해요. 내가 오늘 한 가지만 일단 잠깐 하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시간 나는 대로 마지막으로 해줄 텐데 내가 이렇게 중간에 한 부분을 중요한 걸 해버렸더니 이게 나중에 말이지 이게 안 맞아가지고 어떤 걸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앞부분을 조금 하는데 내가 이제 군대 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책을 읽어서 알겠지만 군대 가기 직전에 내가 하나님을 좀 떠나서 교회도 덩만시하고 말이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면 잘 넣겠다고 그러고 막 땡깡을 부리다 하나님께 정말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1년의 교통사고 세 번에 이어지는 교통사고 애들이 감정 DVD 봤지 얼마 전에 그래서 그 정말 어린아이 10주년 어린아이들 차가 앞뒤 바퀴로 다 넘어가가지고 그게 살았다는 게 너희들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야. 내가 그 사건을 겪고 난 뒤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이걸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군대 가서 3년 동안 죽는 아기 있어도 주의를 성수하겠습니다. 이 서원을 하고 군대를 간 거야. 저는 이제 군대 공군을 갔어요. 몇 개월을 갔는데 35개월을 갔어요. 그때 운전병으로 이제 지원을 했는데 군대라는 게 요새 군대는 군대라고 할 수가 없어. 너희 군대하고 이렇게 상상하면 안 돼. 그때는 군대에서 뭐 교회를 간다. 이거는 너희들 상상할 수 없어요. 고참들이 뭐 가지 말라고 해도 갔다 가면 맞아 죽는 거야. 그때는 맞아 죽어도 뭐 이건 뭐 아무 문제도 되지도 않아. 구타 뭐 이런 거 없어. 두드려 패는 게 군대니까. 처음에 내가 가가지고 훈련소에 여러분 훈련소에 들어가면 그 두려움이라는 거 말로 못해. 훈련소에 들어가 그 두려움 제일 문제가 뭐예요? 머리부터 깎잖아. 옷 다 벗기고 이 머리 깎아요. 머리 깎을 때부터 공포에 질리는 거야. 머리를 누가 깎아주냐? 방위가 깎아줘요. 방위 아나 요새 방위 있나? 요새도 공익이라고 나 조금 언어가 아름다워졌네. 이 방위라고 있어. 이 방위 애들이 와가지고 이제 훈련소 때는 우리가 계급이 없으니까 방위가 더 높아요. 근데 일단은 훈련소를 끝나면 이제 방위는 우리 밥이 되는 거지. 그런데 그동안 이놈들이 가진 권력을 다 행세해요. 얼마나 무섭게 하는지 방위들. 이야 이 머리를 자르는데 너희 그 고통도 말로 못해요. 요새같이 뭐 이렇게 기계로 미는 게 아니고 이거 아니야 이 바리깡.
거의 뽑다시피 해. 털 뽑다시피 따다다다다다 막 뽑혀다가 막 죽는 거야 죽어. 어? 그러니까 아프다고 막 그러면 어? 깎다가 안 깎아져 꺼지라 하면서 그러면 한쪽에 이렇게 붙이고 돌아다녀야 돼. 지 마음대로야. 다 갖고 나는데 보면 여기저기 덩성덩성 머리들이 붙어있어. 그래, 군대라는 게 그렇게 그 당시는 두려웠어. 내가 참 뭐 훈련소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싶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하고 중요한 게 이제 키포인트를 한대. 훈련소에서는 명령이 곧 생명이야. 죽으라면 죽어야 돼. 훈련소에서 자다가도 쥐밤 이러고 그냥 일어나가지고 5분 안에 군장 다 차고 딱 연병대 한밤에 그냥 그리고 있어야 돼. 그리고 또 뭐 맨날 선착순 돌리지 막 그 두려움은 말로 못해요. 그런데 이제 훈련소 가서 제일 내 마음에 두려움이 내가 과연 교회에 갈 수가 있겠냐. 그 두려움 말로 못하고 나는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주일날 아침이 됐어. 방송이 흘러나온 거야. 내무반에 오늘 모든 종교 행사는 금지한다. 딱 이렇게 방송이 나온 거야. 기독교 환자, 불교 환자, 천주교 환자, 모든 환자들은 대기하기 바랍니다. 신자라고 하지도 않은 환자라고 해, 거기는. 아무도 교회 가지 말라. 이것도 훈련이야. 그리고 연병장에 다 집합하냐. 아, 교회 갈 시간 직전에 연병장에 다 집합을 시키더라고. 보니까 예배 시간이 참으로 내한테 온 시험이.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긴 가야 되는데 도망을 가야 되는데 혼자 갈 용기가 안 나. 그래서 그 대구에서 올라온 목사들이 하나 있었어. 이 아이 별명을 내가 지어줬어. 골리앗이다. 얘는 덩치가 막 1m 한 90은 돼 보여. 이런 덩치 좋은 놈이 있어. 그래서 예보 그래서 야 빨리 교회 가자. 예배 시간 다 생겨 빨리 교회 가자. 얘가 나보고 아니 미쳤냐? 너 지금 집합했는데 어디 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집합을 해서 인원 점검을 하고 다 내업안에서 대기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보고 야 빨리 가자. 교회 가자. 막 했더니 죽을라고 지금 어디 가냐? 하면서 내업만에 대기하라는데 어디 가냐고 막 그래. 그래서 뭐 걔는 죽어도 안 갈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나 혼자 도망을 갔어. 도망을 가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한편으로 엄청 불안하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잘 마치고 이제 내무반으로 오는데 그때 그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응? 너희들 상상이 안 되는데 한 발 한 발 내무반으로 다가가는데 너 한번 생각해봐. 훈련병이 벌써 명령을 어기고 이게 탄핵하냐 탄핵. 응? 이야 그렇게 가는데 두근두근 하면서 이제 내부안을 갔는데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더라고. 뭐냐면 그날 이제 내부안에 다 있는 애들한테 지금부터 빨래하라고 각자 빨래하라고 자유시간을 준 거야. 갔더니 전부 다 빨래 빨고 있어. 내가 어디 갔는지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첫째는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에 잘 통과하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힘을 얻어가지고 주일날만 되면 어떻게 이제 기도 이제 예배를 가는데 하루 이제 수요일날이에요. 수요일날 밤에 내려갔어요. 거기 이제 골리앗을 가자고 그랬어요. 근데 얘도 이제 좀 양심에 신앙 양심에 가책이 됐는지 그날은 따라오더라고. 이제 훈련소 저녁 되면 잠이 부족하니까 애들이 그냥 밤만 먹으면 다 자빠져 자요. 훈련소 잠이 유일한 낙이거든. 우리는 걔하고 둘이 야 교회 가자. 그래서 둘이 데리고 가서 갔더니 이제 그 당직 교관이세요. 중산 딱 들어갔는데 이 분위기가 벌써 예사관이야. 이 세상에 살면서 나 그런 외모는 또 처음 봐요. 눈이 이 실눈 있잖아 실눈. 이 실눈이 이렇게 V자로 된 시기인가? 어? 가끔 코미디에 뭐 연극하려고는 그런 거 나오더라만. 입술은 말이지, 입술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일자로 그냥. 그러다가 얼굴도 또 이렇게 오각형이야. 오각형에, 이 눈 이런 데다, 이게 무슨, 귀신을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필성!
누구누구 왜 일명 교회 다녔었다 이랬더니 그 신문을 쫙 째려보는데 이야 그 소름은 뭐 말로 못해요. 근데 요번에 우리 여기 자매 중에도 그 마씨가 하나 있는데 그 중사도 마씨야 마씨 마무선 중사 근데 그 맞자가 내한테 그렇게 걸리더라고 이상하게 응? 응? 이게 뭐 마귀의 후손 아니 그런 거 상처받으면 안 돼 알았어 아니 내가 그때 군대에서 느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거야 근데 이 예수 믿고 이렇게 하는 자녀 되니까 얼마큼 축복이야 근데 그 순간에는 딱 보니까 이게 그때는 내 평생 사는 동안 마시를 본 적이 없거든 근데 그 모습하고 마시하고 너무나 잘 어울리는 거야. 이건 거의 마귀 수준이야. 딱 째려보면서 이 새끼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래. 교회 갔다 온다고요. 죽여라 이씨! 그자! 그자!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러는 거야. 근데 난 또 계속 교회 가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던 골리앗이. 그자 그자! 나는 뒤에서 땡기는 거야. 빨리 올라가자. 막 울음 섞인 소리로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계속 나는 교회 가야 된다. 막 이랬더니 야 성령께서 이기겠어 마귀가 이기겠어는 생각을 해봐. 어? 내가 끝까지 나도 그냥 조그만 눈을 가지고 째려보면서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계속 이러니까 뭐 꼬말 많은 놈이 그때는 내 이렇게 덩치가 크질 않았어 52kg밖에 안 됐어 빼만 나무가 요런 게 와가지고 계속 대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나가겠습니다 이 마귀가 겁에 질려가지고 갑자기 눈가리가 좀 내려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야 이 새끼야 어? 이 정교회 가고 싶으면 10명 데려와 10명 이러더라고 그 밤에 어디 가서 10명을 데려와 근데 어쨌든 막 난 그 소리가 너무 기쁜 거야. 알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내부반을 쫓아간 거야. 내부반에 올라갔더니 애들이 전부 다 자고 있어. 그래가지고 야! 다 불렀어. 내가 지금 교회 가야 되니까 10명이 있어야지 교회 갈 수 있다. 너희들 교회 가자. 이랬더니 야, 그 예수님 애들 하나도 없어요. 어, 한놈 불교 뭐 불교 있대. 그 중에 한놈 남녀 호림 깨껴 뭐 이것도 믿고 다 야, 그 피곤한 군대에서 누가 밤에 교회를 가겠으면 생각을 해봐, 너. 어? 근데 내가, 야, 내가 10명 이상 교회 갔다. 교회 가잖아, 이따. 이랬더니 전부 다 자다가 불떡 일어나가지고 몇 명이 따라온 줄 알아요? 12명이야. 너 상상이나 돼요. 가 12명 데리고 딱 들어가서 마주쳤는데, 누구누구의 12명! 교회 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놀래가지고. 다녀오시라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 애를 데리고 수요일날 교회를 가는데 그때 그 별이 빛나는 밤에 내가 애들 보고 그때 무슨 찬양이 유행했냐면 내게 강 같은 평화 그게 유행했어. 내게가 야 너희들 따라해. 그래가지고 애들 보고 야 내게 강 같은 평화 하여튼 전부 다 따라가지고 찬송 부르면서 그 밤에 교회를 갔다 왔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냐. 하나님께서 어? 사람의 마음을 다 움직이시는 거야. 왜 남녀 호령 깨고 불교가 그 밤에 잠 안 자고 무엇 때문에 교회 가겠어? 어? 내가 무슨 자식인 것도 아니고 무슨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환관장으로 하여금 다니엘을 돕게 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 이제 군대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조금씩 해줄 텐데 얼마나 많은 순간 알도 못한 희한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죽게 됐을 때 나를 대변하고 말이지 나를 건져줬는지 이 말을 하지 못하는 거야 왜?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에 보면 왼수라도 왼수라도 너의 친구가 되게 해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 너희도 한번 생각해봐 내 머리가 왕 앞에 위태하게 된다. 내 모가지가 날아간다. 너 지금 나한테 뭔 소리 하는 거야? 물하고 채소만 먹다니. 넌 내 모가지 날아가게 하고 싶어? 그러면서도 들어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하신 일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10일 동안 채소하고 물을 먹었어. 근데 결과가 뭐냐?
산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보다 얼굴에 더 윤택하고 기름기가 쫘르륵 흐르고 막 더 얼굴이 그냥 빛이다고. 너희들 이게 뭐 과학적으로 말이 돼? 어떻게 물하고 채소 먹은 애가 산의 진미 고기 먹은 애들보다 얼굴에 기름기가 더 끼고 윤택하다는 게 이게 생물학적으로 말이 됐냐 이 소리야. 너희들 10일 동안 물하고 채소만 먹어봐. 아마 거의 학교도 못 올 거야. 귀여우든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 과학,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더 윤택하게 하시니까. 그리고 이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었다. 너 생각을 해봐. 이 3년 동안, 그리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3년 동안 채식만 먹었다는 거. 너희들 상상이 되겠어? 사람이 소도 아니고, 어떻게 불만 먹고 살겠어? 너희들 만약에 기숙사에 고기 한 일주일만 주면 지금 데모나고 난리 난다고. 한국 간다고. 최 목사, 얘들 일주일만 채소만 한번 먹여봐. 전 장학관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 3년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겠다고 채소만 먹었다는 거. 너희들 상상이나 되겠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런 사람들이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지 않겠어? 이런 사람은 어떻게 서시지 않겠냐 이 소리야. 하나님밖에 모르는데. 자기의 모든 기쁨과 쾌락과 모든 욕망을 오직 하나님 섬기는 걸 위해서 다 배설물처럼 버린 사람인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봐. 17절 때 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항운과 제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이상과 몽절을 깨달아 알더라. 자, 하나님. 자, 누가? 주인이 누구야, 주어가?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뭘 얻게 하셨다?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이상과 몽절을 깨달아 알게. 자, 잘 들어. 자, 나중에 이제 여기 20절에 보면, 자, 내가 읽어볼게. 18절부터 왕이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차서 3년이 지났단 말이지.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몇 배? 10배. 무엇을 물었냐? 모든 일을 물었다. 왕이 느부갓네살 다 태세고 수학도 해보고 철학도 해보고 과학도 해보고 생물도 해보고 갈대아 언어도 해보고 그 많은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훈련을 마치고 테스트 해봤더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만큼 뛰어난 애가 한 명도 없었어. Why? Why? Why 뛰어났냐 이 소리야. Why? 응?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걔들이 아니면 남들보다 머리가 좋아서? 성경은 답을 가르쳐주잖아.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지혜, 재주에 명철하신 것 외에 다니엘에게는 꿈과 이상, 이상과 몽절을 깨닫는 능력을 주셨단 말이야.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 여러분이 피땀 흘려 노력해서 여러분이 지식을 쌓고 능력을 쌓아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 하나도 없어.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경계해서 살아남지 못해요. 절대로 살아남지 못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머리 대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거는 거야. 여러분같이 이렇게 게으르게 하지 않아. 왜? 걔들은 의지할 게 없으니까. 지 힘과 지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생명을 건단 말이야. 너희들은 주일날 교회 가잖아. 걔들 주일날 또 밤새고 공부해요. 그런 애들하고 경쟁해서 너희들이 살아남겠어?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 어? 우리는 오직 하나님 섬기는데 모든 포커스를 다 맞춰야 된단 말이야. 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기뻐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치나 거기서 포커스를 다 맞춘 거지. 무슨 그 갈 때 학문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발버둥치나. 내가 볼 때 아마 얘들은 딴 애들이 공부하고 밤잠 안 자고 있을 때 아마 기도하고 성경 읽고 했을 거야. 어?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어? 어? 여러분 잘 들어. 어? 내가 왜 여러분들한테 여기 와서 영어 좀 더 배우겠다고 말이지. 어? 거기다가 마음을 다 기울여가지고 선교하라 뭐하라 하면 뭐 예배가 많니 뭐가 많니 뭐 공부할 시간이 없니 뭐 헛소리들 하고 말이지. 너희들이 아무리 6개월 동안 밤잠 안 자고 죽어라고 공부해봐야 마오리만도 못해요 너. 마오리 발바닥도 못 따라가 너. 백날 해봐 너. 너희가 아무리 영어 한들 얼마나 영어를 잘하겠어. 내가 볼 때 잘하나 못하나 다 거기서 거기야 너. 여기 비기너 엘리멘터리나 뭐 IELTS나 거기서 거기야. 별 차이도 없어. 뭐냐 언어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야. 너 알아? 너? 너희들 알아? 내가 여기 19년 전에 신학 와가지고 나는 그래도 내 나름대로 영어를 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하면 이 나라 사람처럼 되는지 알았어. 그 소망으로 왔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내가 일주일도 안 돼서 다 포기해버렸어요. 내 말을 알아듣는 애가 하나도 없어. 너 얼마나 웃긴지 알아? 자기 소개하라고 그래가지고 준비 해가지고 나는 뭐 My name is Daniel I come from Korea 뭐 어쩌고 저쩌고 한참 하고 들어갔더니 그러잖아 옆에 애가 자기 소개 영어로 해야지 왜 한국말로 이게 영어로 안 되는 거야. 내가 포기해버렸다니까. 그래가지고 애들이 너무 불쌍한지 나이 먹고 와가지고 뭐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도 안 통하고 하니까 이 여자애들이 나 붙잡고 가르쳐준다가 발음 탁탁찌찌 하면서 암만 따라라 했는데 백날 따라 해봐라 침만 튀기지. 안 돼요. 그때 내가 포기해버렸어.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내 영어는 여기서 도저히 이 애들이 알아듣질 못해. 전혀 못 알아듣어. 굿모닝 정도는 알아듣어. 굿모닝. 근데 굿애프는 못 알아듣어. 굿애프트는 지금도 해도 못 알아듣어. 굿애프트는 이러면 파던 이래. 당장 파던 이래요. 그래서 난 그저 인사할 때 이제 하이 이래. 하이. 하이 이러고 치워요. 굿애프트는 이러면 못 알아들어. 내가 경상도 사람인데. 이 경상도 애들은 언어에 치명적 결함이 있어요. 이 혀가 도저히 안 돼요. 한국말도 안 돼. 한국말. 내가 왜냐면 평생을 살면서 내 이름을 발음을 못해요. 내가 이제 이은태 이러면 언어로 쓰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너. 내가 한국말 불러주면 이은태라고 하고 이응태로 쓰든지 아니면 언니할 때 은자로 쓰든지 지금도 못 알아들어요. 뭐 관공서 같은 데 가서 이름 불러주면 못 적어. 그래서 내가 항상 그래. 은행할 때 은. 그래. 은행할 때 은. 그래야지 받아주면 돼. 안 돼. 죽었다 했겠는데. 야, 한국말도 안 되는데 무슨 영어로. 이 나라에서. 내가 무슨 영어 잘해가지고 이 나라에서 밥 한 끼라도 해결하겠어. 너. 너희들 생각해봐. 너.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이 영어로 내가 이 선교센터 이 학교를 이끌어간다 이 소리야. 너희들 모르지? 내가 얼마나 외국 교회에서 많이 집회를 한지 모르지? 호주에서도 외국 교회 엄청 집회했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야. 세 군데. 이 나라에서도 엄청 하고 너 여기 벽에 가다가 봐봐. 너 호주 신문에 내 기사 난 거 봐. 그리고 호주 잡지에도 대서특필해가지고 내가 집회하러 갔더니 막 그걸 그냥 반드시 그 잡지에 실어야 된다고 막 기자가 막 그냥 서가지고 다 내고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내가 호주 와서 집회했는데 그냥 교인들이 떠나지 않아. 예배 다 마쳤는데 안 가요.
기도받겠다고. 줄을 서가지고 막 죽겠더라고. 이걸 영어로 어떻게 다 기도를 하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뭐 그거밖에 더 하겠어, 내가. 갓 블레시 유, 할렐루야. 다 똑같이 하는 거지. 방법이 없잖아. 야, 이래도 하나님께서, 서시기가 다 서시는 거야. 그리고 지혜 주시고, 너 우리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너 어떤 분들인지 알아? 이 나라에서 최고의 리더들이야, 너. 최고의 크리스찬 리더들이야. 성교제에서 벌써 10년씩 일하다 오고. 지금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닥터, 의료 선교, 남편들도 말이지, 뭐, 이 나라에, 오클랜드 최고의 대학이에요. 어대 교수들이고 말이 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전부 다, 지금 이 대 목사님도 너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알아요. 이분이 이 나라 제일 큰 교회 찬양 리더 목회자 했고, 교회를 직접 오랫동안 담임했고, 그분이 작곡한 곡은 전 세계에 지금, 주다스리 신의 그 찬양을 그분이 지어서,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집을 두 채를 샀다고 그래. 아직도 들어온다고 그래. 대단한 분들이 얼마나 영적 프라이드가 있고 말이지, 리더들이거든. 근데 이분들이, 이 하찮은, 나 같은 이 동양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잖아. 영적 권위에 순종하고, 월요일 아침마다 우리가 다 나와서 기도하라. 기도해. 다 나와요. 다 나와서 월요일 아침마다 우리 같이 기도해야 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순종하고 따라오고 근데 이게 가능한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니 내가 또 재밌는 이야기지만 내 영어 간정집 영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책이 출판돼서 어제 50권이 우선 왔어. 그래가지고 나는 뭐 얘들 뭐 사실 저번에 뭐 그냥 미니멈 500권 밖 한다고 그래서 500권만 했다가 누가 뭐 크게 관심이 있겠나. 그래가지고 했다가 비용 차가 나서 그냥 첨부를 했는데 좀 많이 그냥 공짜로 줘야겠다. 준들 누가 뭐 별로 가져가겠나 나 그런 생각인데 오늘 책이 와가지고 내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혹시 너희들 이 간정집 읽고 싶으면 이야기가 오늘 난리가 난 거야. 막 너무너무 막 너무 기다렸다 하면서 와가지고 전부 다 와서 사인해달라고. 이 사인을 받아야 된다고. 한 직원은 그래. 이게 사인을 받아놔야지 나중에 가치가 좀 나간다. 와서 다. 또 우리 선교센터 한 사람은 그 책을 받고 말이지. 나 그렇게 기뻐한 걸 처음 봤어. 오늘 내가 50회 생일하는데. 정말 제일 귀한 선물을 받았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면 아무리 능력 없고 아무리 부자고 아무짝에 쓸모 없을지라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너희들 하신 말씀은 아니야. 내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다. 내가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기준에 볼 때 아무짝에 쓸모 없는 약하고 어리석고 볼품 없어도 내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가 있어요. 하나님 모든 환경을 바꾸신단 말이야. 황관장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나라를 다 나중에는 왕의 마음도 다 움직여버려. 이제 나중에 다니엘 사다 보면 나중에 뭐냐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을 해요. 절을 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시고 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섬기는 것은 별로 중요시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세상에 무엇을 잃어보려고 발부둥치냐 말이지. 여러분 첫째는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로 서지 않으면 일생을 하나님 믿어도 헛믿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가치관이 뭐야? 우리 가치관 오직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거. 이게 우리의 가장 큰 가치관이 돼야 돼. 세상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돈 잘 벌고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가치관을 두면 일평생 거기에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일평생
학벌에 짓눌려가지고 평생 끌려다니고, 물질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고,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사는지 몰라. 자유할 수가 없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자유해요. 두려움도 없어. 왕도 두렵지 않아.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자유로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란 말이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숙객, 그 나라의 모든 박사보다 가장 뛰어난 지식인들보다 10배나 뛰어나. 10배나. 10배나 뛰어나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식으로 살아갈 수 없어. 너. 세상 지식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세상 지식은 다 사기야, 사기. 너. 오늘 이것이 가장 귀한 지식이 몇 년 뒤에 가면 쓰레기야, 러비시. 그런 지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너. 그리고 얼마나 거짓된 지식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 지식 사하려고 밤잠 안 자고 내가 하나만 예화를 들고 내가 이제 끝을 맺을 텐데, 내가 참 존경했던 고등학교 때 물리 선생님 계세요. 참 이분이 나를 그렇게 아껴주고 해서 내가 맨날 빵점 맞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분이 참 이 석학이야. 연대를 나와서.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어느 날 이분이 내가 찾아봤더니, 오랜 뒤에 내가 여기 와서 한번 한국 가서 찾아봤더니 대구 교대의 컴퓨터학과 교수로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컴퓨터 학회의 회장이야. 이 컴퓨터로서는 한국에 정말 뛰어난 사람이, 책을 대여섯 권을 써서 컴퓨터에 대해서 자기가. 그래서 그 교재로도 학생들이 사용하고. 근데 재작년인가 내가 전도를 했어. 오래전에 고등학교 때부터 전도를 계속했는데 이 양반이 결국은 내 전도함을 받고 교회 안 나오고 성당을 가더라고. 어쨌든 그랬는데, 이분이 몇 년 전부터 내가 이제 한국 집회를 나가니까 대구에서 집회할 때는 꼭 이분이 와요. 찾아와서 몇 시간, 세 시간씩 집회하는데 끝까지 참석하고 이러면서 나한테 그래. 내가 참 일생을 헛살한 것 같다 하면서, 나는 이제까지 신의 존재를, 자기가 뭐 성당은 다녀도 신의 존재는, 신의 역사 같은 거를 자기는 믿지 못했다는 거지. 근데 내가 너희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다. 자기가 퇴임할 때 학생들에게 마지막 강의를, 너희들 지식 외에 그 무엇인가 있다는 거, 너희들이 아는 지식에 그 무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제까지가 자기들 컴퓨터 안 애들은 그 지식밖에 모르잖아. 컴퓨터에 대한 그 딱 누르면, 키 누르면 나오고 그거 이상은 모른단 말이지. 그래서 이 선생님,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 외에 더 큰 무엇이 있다. 너희들이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내 간증을 꼭 했대. 내 제자 중에 하나가 이런 이런 뉴질랜드 가서 이런 일을 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서 나한테 그래. 내가 평생 헛살아왔다. 나는 책 한 권 쓰려고 몇 년을 밤잠 안 자고 해서 지금까지 있을 동안 책을 대여섯 권을 했는데 그 책이 지금 다 쓰레기라는 러비스. 어느 누구도 안 써. 왜? 컴퓨터는 1년만 지나면 그 정보가 다 쓰레기가 되는 거야. 아무 짝에도, 내가 일평생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 허비했다고 말이지. 여러분 잘 들어. 이 세상의 것은 다 쓰레기 같은 거야. 풀의 꽃과 같은 다시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만은 영원히 가는 거란 말이지. 영원히 가요. 어쨌든가 일평생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까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우리가 고정을 해. 그러면 이 땅에 해같이 별처럼 빛나는 자로 일평생을 살아간단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상급을 준비해 주시고 얼마나 평생을 축복 속에 살겠어.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인간들 두려워하지 말고, 죽일려면 죽여라. 이 가지 직장 뭐 잃어버리면 잃어버리는 거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실 거다. 이런 믿음으로 밀고 나가란 말이야.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이 다니엘처럼 생명을 한번 바쳐보란 말이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